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의 질문에 거울은 백설공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졌다고 해서 이름까지 백설이 된 백설공주. 백설공주처럼 하얀 피부를 위해 현대의 사람들은 미백 화장품이란 걸 씁니다. 그런데 미백 화장품은 도대체 어떻게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걸까? 오늘은 미백 화장품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그리스 여성들은 하얀 피부를 위해 납성분이 든 백연을 얼굴에 발랐고 1500년경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쌀가루를 얼굴 미백에 사용했으며 1300년경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달걀 흰자를 얼굴에 발라 일부러 창백한 안색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얀 피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의 기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피부색은 다른 것일까? 그걸 알기 위해선 먼저 피부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 이렇게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로부터 세균 등의 유해 물질과 자외선의 침입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진피는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 피부의 두께와 주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하조직은 진피 아래에 있는 조직으로 체온과 수분을 조절하고 탄력성을 유지하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는 표피의 맨 밑에 있는 기저층에 있습니다. 자외선을 받아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단백질인 티로신이 산화되고 산화된 티로신이 멜라닌을 만들게 되는데 피부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이 멜라닌이 각질층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라닌의 양이 많을수록 피부색은 까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처음부터 피부가 자외선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미백 화장품은 자외선을 받은 뒤 피부 속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백 성분으로 등록된 물질은 총 8가지로 당나무 추출물, 에틸 아스코빌 에텔,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알파 비사보롤, 아스코빌 테트라이소 팔미테이트. 이 8가지 물질 중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제외한 원료들은 멜라닌을 만드는 티로시나아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을 예방해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백물질로 각광받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각질 형성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면 미백 화장품이 되는 것입니다. 미백 화장품은 멜라닌 색소가 피부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미나 색소 침착을 예방해 피부를 하얗게 유지시켜주고 자외선으로 인해 거뭇거뭇 칙칙해진 피부를 원래의 맑은 피부톤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백 화장품은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피부 재생 주기인 4주 이상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멜라닌을 만드는 주 원인이 자외선인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같이 사용해줘야 미백 화장품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얗게, 밝게,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위해 이왕 쓰는 화장품 똑똑하게 사용해서 나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